쓸데없이 고퀄 발명품 6위를 소개할게요. 자, 이 남자가 개발을 했다 그래요. 이 남자가. 이 개발자조차도 굉장히 괴짜스럽게 생겼죠. 자, 괴짜가 개발한 것은 한 로봇입니다. 어떤 로봇이냐? 바로 치즈 3D 프린터를 만들었어요. 그니까 그 고체형 플라스틱 소재 필라멘트라는 걸 열로 녹여서 입체형 물건을 만드는 걸 3D 프린터라 그래요. 그래서 3D 프린터기 알죠? 그런데 이 3D 프린터기의 방식 중에 플라스틱 필라멘트 부분 소재 말고 그걸 치즈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입체 물건으로 3D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치즈로 물체를 뽑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계의 개발자는 앤드류 맥스웰 페리쉬로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하이브리드 랩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예요? 무언가 무언가가 만나면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과 기술이 만났다.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 랩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언니 이걸 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일단 왜 만들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먼저 알아보자 얘들아.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언니가 보여줄게요. 언니는 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참 왜 너는 좋은 머리로 이런 걸 하고 있니?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 왜 이런 걸 너는 만들어야 하니?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세요. 치즈로 짜내는 거. 근데 이게 봐봐. 이게 원래는 플라스틱 소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3D 모양을 만드는 거긴 해.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첫 실험 단계래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정말 이거 보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고퀄을 이용해서 정말 작은 기계들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는요 다른 기계인데요 바로 이거죠. 자, 이게 뭘까요? 페이퍼 플레인이라고 영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퍼 플레인 얘는 뭐예요? 이게 뭐야? 종이 비행기예요. 종이 비행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개발자신데요. 이 개발자분이 자동으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주는 기계를 발명하셨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종이 접기를 해주는 기계를. 그런데 이분이 이게 있잖아요. 레고 그 테크닉 시리즈의 부품과 뭐 레고 마인드 스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안에 집어 넣어서 만들었는데 은근 엄청 고퀄이에요. 핵심 구성품이 EV3 브릭이라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게 통제를 하면서 전체적인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고. 왜 그걸 만드는 걸까요? 글쎄요. 근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더 깜짝 놀랍니다. 일단 광고 영상 먼저 보실게요. 보겠습니다. 종이 들어간다. 쑥쑥쑥쑥. 자, 종이가 들어갑니다. We Westerners depend on wings. Now we plan huge rockets. And they may well ask, why climb the highest mountain? Why 35 years ago, fly the Atlantic?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근데 이거 다 레고예요, 레고. 아니, 방금 봤어? 종이 비행기가 너무 약간 너무 허접해. 원래 날개 하나 더 접어야 되는데. 자, 메이킹 영상 보실까요? 안녕, 잘 지냈어, 나야 캐티. 자, 레고로 만든 거죠. You never think of them in this kind of way. It's a robot. It's literally a robot. If you're gonna push. When we try to figure out what. And I said. 자,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With this guy. So we reached out to Arthur via email. 자, 레고를 가지고 레고에다가 전력 공급을 하고 동력 장치를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신기술들이 접목이 된 부분이 있어요. Always that old paper plane that we pins and connectors. It's quite impossible.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사실 이 기계를 그냥 종이 접기만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러운데 어쩌면 레고라는 작은 부품을 가지고 소규모 시켜가지고 무언가를 넣었다. 아, 네, 포장이 잘 안 되네요. 뭐가 됐든 굳이 이걸 이런 걸 만드는 어떤 도움이 됐을까? 저는 이제 공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좀. 자, 4위를 소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혹시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 누가 좀 스위치 좀 꺼 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 아, 난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스위치를 끄게 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 기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동 스위치 끄는 기계래요. 오. 그럼 여기다가 뭐 이렇게 설치만 해 놓으면 바로 스위치를 꺼주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직 착각이에요. 왜냐면 자, 이게 그 기계입니다. 일단 그 원리를 가지고 좀 물건이 아직은 크지만 그 기본 원리는 스위치를 꺼주는 거예요. 여닫이식의 뚜껑이 있고 자동 레버가 들어있죠. 그리고 레버를 자동 레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된 거 요 레버를 이제 밀게 되면 안에서 기계가 튀어나와서 레버를 밀고 다시 사라집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레버를 우리가 딱 당겨 놓으면 안에서 스위치가 나와서 스위치가 얘 레버를 다시 꺼줘요. 그러면 다시 레버를 돌리면 다시 나와서 꺼줘요. 그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스위치를 자동으로 꺼주는 거다 하면서 이거를 인터넷에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실제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재료와 기술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팔기도 해요. 가격이 5만원이에요. 근데 가서 기술력을 보면 한 2만원 정도면 요거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괜찮은 것 같아요. 스위치 끄는 기계 우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이 기계 되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영상 보실게요. 야, 됐어. 그냥 내가 끌게. 내가 불 끌게!
상당히 병맛인데요. 오늘은 약간 오늘 것들은 많은 아이들이 그 병맛 발명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어해 주세요. 병맛 발명품들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